안녕하세요. 상의몸이 양파를 말려서 양파 가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양파를 가루를 해서 조미료 대신에 음식에다가 넣어서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. 양파를요 말려서 한번 가루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양파는 이렇게 채를 쳐서 말리면 되는데요. 햇빛에 말리셔도 됩니다. 여기에 건조기가요 층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하나만 할 거거든요. 10시간씩 10시간 이상씩 이렇게 말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. 이렇게 좀 뜯어 놓으면 좀 더 잘 마르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면 이게 다 이렇게 낱개로 떨어집니다. 저는 지금 오늘 양파를 1kg 정도 말렸는데요. 양파는 아우 매워라. 자, 이렇게 해서 양파를 온도는 가장 높게 70도로 하고요. 켜놨습니다. 한 10시간 정도 말렸거든요. 바삭바삭 소리가 났죠. 이 정도로 말려야지 이게 잘 갈아집니다. 안 그러면 좀 눅눅하면은 분쇄기에 갈면 덩어리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바삭 말리면은 가루가 곱게 나옵니다. 분쇄기는 있는 믹서기 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곱게 갈렸습니다. 한번 활용해서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병에다가요 이렇게 담아 놓으면 돼요. 자, 이렇게 양파 가루가 병에 이렇게 다 담겼는데요. 한번 어느 정도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. 와, 깜짝 놀랐습니다. 설탕 넣는 줄 알았습니다. 양파 맛은 나는데요. 아주 달달한 맛이 납니다. 자, 이렇게 덮어놓고 요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좀 단맛 대신에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렇게 찌개 같은 거 끓이실 때도 이 양파 갈은 거를요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뭐 이게 오래 보관하니까 자꾸 굳어지는 점이 좀 있습니다.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양파 가루 이거 작은 스푼으로 하나만 넣을게요. 찌개 양이 작을 때는 조금 작은 스푼으로 하십니다.